네, 오늘 아침마당 시간은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는 분이실 텐데요. 코스타 강사, 또 마취과 전문 의사, CCC 순회 강사, 가정사역자, 자마 운동 창립 멤버이기도 하신 박수웅 장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국에도 오늘 아침에 오셨는데 여러 직원들이 혹시 내가 아는 그 박수용 장로님 맞아? 하시면서 인사하고 가셨어요. 어쩌면 책의 저자로도 더 유명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사랑할까요? 우리 결혼했어요. 한 번쯤 책 제목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비전을 품은 시니어, 영원한 청년 박수용 장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 유튜브 채널로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로 보여지는데요. 네. 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네. 네,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서 예.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이 사실 저희 방송국과도 인연이 굉장히 깊어요. 그렇죠. 네, 저희 방송국이 1997년 정도에 이제 창립이 되었는데 네. 그 시절부터 초창기 선교 회원으로 네. 저희 방송국을 계속 지금까지도 후원해 주고 계셔 네. 시죠. 예, 맞습니다. 네, 번호가 그래서 133번이세요. 예. 네, 인연이 깊죠. 네, 저는 그 이 방송국이 생기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방송국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포트를 해야겠다 이렇게 네. 생각했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이 미국에 사신 지가 한 50년 정도가. 네, 50년 넘었습니다. 그렇죠, 되셨는데요. 네. 마취과 의사라고 제가 오프닝 때 한번 소개를 드렸지만 지금은 네. 은퇴를 하셨지만 예. 의예과 2학년 때 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예. 예. 나는 돈 버는 의사가 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의사가 될 거야 네. 라고 그때 비전을 딱 받으셨던 그렇죠.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원래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죠. 네. 할아버님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네. 순교를 당하신 정도로 그런 가정인데 철저하게 크리스천 가정이 살았지만 중고등학교에 와서는 거의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와서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사는가, 예수님과 나는 무슨 관계에 있는가 이런 문제로 한동안 고민을 하고 네. 방황을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예과 2학년 때 CCC를 통해서 네. 또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왜 새로운 사람이 되죠.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나신 거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만으로 19살 때니까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많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때 CCC에서 배운 것 중에 사역리가 1월 2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네.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맞죠. 이 말씀에 그냥 얼마나 감동이 됐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거기다 플러스해서 나를 위한 평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동이 돼서 네. 그때부터 물었어요. 그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비전을 주신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의사가 되라 이거요. 네.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을 받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죠. 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의사가 되기로 하셨는데 네. 해보니까 너무 바쁘셨다고요. 그래서 네, 네. 마취과를 선택하신 또 계기가 있으시죠. 그렇죠. 제가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네.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턴십을 했어요. 인턴할 때는 모든 과를 다 돌아요. 네. 그래서 레지던트 때 이제 내가 무슨 과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데 너무나 바쁜 거예요. 네. 그러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죠. 없죠. 그래서 그때부터 한가한 과가 무슨 과인가, 내 취미나 이런 건 관계없이 한가한 과. 네. 그것이 이제 마취과입니다. 네, 마취과는 자기 환자가 없어요. 네. 전부 의과 의사들 네. 환자를 나한테 데려와서 재워달라고 마취시켜달라고 네. 그래서 재웠다가 깨웠다 하면은 환자가 나를
알질 못해요. 네. 마스크 썼죠. 대화할 수도 없겠네요. 대화도 안 쳐. 네. 나하고 있는 동안 맨 잠만 자죠. 그래서 네. 시간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피스도 없고 네. 필요할 때 가서 도와주고 네. 나머지 시간은 온 세일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마취과 의사면은 환자를 처음에 수술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렇죠. 마취로 재웠다가 그렇죠. 깨어날 때까지 그래도 그 옆에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야 했죠.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럼 뭐 수술이 6시간, 8시간 이러면 계속 있죠. 계속 있으셔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마취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마취가 없으면 아무 수술도 할 수가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취는 너무나 성경적인 그 과목이에요. 역사상 최초로 마취가 의사가 누군지는 모르시죠? 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하셨죠? 잠재웠다고 생각하는데 잠재운 것이 아니라 깊이 잠재웠어요. 성경에 보면은 네. 깊이 잠재웠다는 것은 마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수술하셨어요. 갈비뼈를 뽑으셨어요. 네. 이제 흉곽 수술하시고 마취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담을 깨워서 하와를 데려다 줬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의 대선배시다. 아, 그렇게 생각하고 마취를 할 때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마취에 사고가 많잖아요. 네, 수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데 네. 저는 마취를 34년간인가 했는데요. 한 번도 그런 마취 사고가 없었어요. 저는 기도했어요. 네. 위험한 순간도 있지만 네, 네. 이 일을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나는 청지기로서 이 마취를 하고 환자를 돕고 어떤 그리고 많은 경우에 환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같이 찬양도 부르면서 마취를 하고요. 이렇게 했더니 환자들 마음에 평강을 얻어요. 네. 수술 받으러 오면서 걱정하잖아요. 두려워하고. 그렇죠. 그런데 같이 기도해 주고 같이 찬양을 해주면은 네. 환자들이 아주 마음의 평강을 누려요. 아. 그리고 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네. 생명을 지배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저는 늘 기도하고 네. 늘 하나님께 이렇게 맡겼더니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네. 하나님께서 잘 넘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와. 간호사들이 보고 나보고 그래요. 어려운 순간을 넘기면 하나님은 참 당신을 사랑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은 늘 당신 편이시다. 네. 맞아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이렇게 간증을 하죠. 그렇죠. 정말 환자들이 마치 수술 들어가기 직전에 가장 떨리고 긴장되고 그렇죠. 힘이 들 텐데 그때 장로님 같은 마취과 의사를 만나면 정말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 같아요. 아주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마취가 돈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환자를 도와주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취는 시간 여유가 많습니다. 네. 자기 오피스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원하면은 어느 곳에 가서 선교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마취과를 하면서도 전 세계를 선교사랄지 또는 그 나라의 교포 교회랄지 이런 선교인이라고 네. 지금까지 50바퀴 이상을 돌아온 것 같아요. 전 지구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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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죠. 그렇죠. 가는 네. 데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죠. 맞습니다. 네. 네. 제가 오프닝 때 비전을 품은 시니어 네. 영원한 청년 네. 박수용 장로님이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네. 해드렸어요. 네. 청년들 대상으로 또 결혼, 네. 특강 뭐 이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서점에서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책 제목이에요. 우리 사랑할까요? 네. 우리 결혼했어요. 베스트셀러죠. 예. 예. 저는 이제 그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 전에 제가 우리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있어요. 공동체로. 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딱 모시고 난 다음 저는 그때 청년 사회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네. 나도 방황했잖아요. 의학과 2년 동안. 네. 그런데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방황할까. 그래서 청년들에게 첫째 꿈을 심어주고 네.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동시에 그들을 빨리 결혼을 시켜야 돼요.
결혼시키고 네. 그렇게 하려면은 데이트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네. 그다음 스킨십 하는 것도 좀 가이드라인을 주고 네. 그다음 대화하는 법도 가르치고 네. 그리고 순결을 지키는 왜 지켜야 하는 것도 가르치고 네.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결혼해라.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빨리. 이것저것 다 따지면요. 네. 40살 될 때까지 결혼 못해. 자꾸 따지니까. 네. 그런데 약간 모를 때 확 시켜야 됩니다. 못 모를 때. 못 모를 때. 그리고 결혼은 결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영어로 결혼식을 웨딩 세레머니라고 하잖아요. ING가 붙었잖아요. ING는 뭔군이 진행형이에요. 결혼은 시작해서 이제 결혼 생활을 진행하는 거예요. 네. 그 진행 과정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결혼 생활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렇죠. 성격 차이랄지. 그래서 세 가지 링이 돼요. 결혼 생활은. 네. 처음에는 engagement ring 그 약혼 반지. 네. 두 번에는 marriage ring, wedding ring 결혼 반지. 세 번째는 뭔지 모르세요? 세 번째는 suffering. 고통. 고통, 고생하는 링을 받아요. 네. 근데 그 고생이 고상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 결혼을 통해서 성화됩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시작해요. 네. 혼자 있을 때는 성화 속도가 느린데 결혼 생활을 하면은 성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니까요. 네. 이래서 저는 이 결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네. 청년들에게 결혼을 많이 시켰어요. 네. 많이 시키고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결혼 세미나를 합니다. 부부 세미나를. 네. 왜냐하면 이 부부들이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결혼했어요라는 책을 썼는데 네. 그 책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변화받고 그다음 또 성문제가 있잖아요. 두 부부니까. 그래서 크리스찬의 성토크. 크리스찬의 성에 대한 책을 또 썼어요. 제목이 크리스찬 성토크. 토크. 네.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네. 그 책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 책도 아주 잘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많이 배우죠. 네. 그래서 왜 제가 책을 쓰기 시작했는 거니 이 메시지만 들으면요. 네. 그때 감동하지만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책은 계속해서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책의 영향력이 굉장히 좋아서 네. 제가 사실은 그 책 때문에 더 사역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지금도 한국에서 다음 주에 또 한국 가셔서 네. 또 강의도 있으시고 하시다고 네. 하셨는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권사님도 함께 강의도 하시고 네, 그렇죠. 그러신다고요? 어떻게 같이 하시는 건가요? 부부 생활 세미나니까 네네. 부부 얘기를 남편 혼자 다 얘기하면 아내는 속에서 열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것이 아닌데 네. 지 얘기만 다 한다. 아내 입장을 또 대변해 줘야 그렇죠. 되니까. 네. 그래서 우리 아내랑 같이 성격 차이도 그렇고 네. 남녀의 필요도 그렇고 다 같이 해요. 그래서 주거니 박거니 이렇게 하니까 여자분들이 속이 시원한 거예요. 네. 아 여자의 대변인이구나. 그리고 우리 아내는 아주 전형적으로 그 아내로서 네. 어머니로서 네. 아주 참 제가 보기에도 훌륭한 아내 어머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새 자녀분이 새 자녀분이 있으시죠? 그렇죠. 딸 하나에 아들 둘, 일남이녀. 일녀 이남. 이렇게 예. 두셨는데 자녀분들도 이제 다 장성하셔서 그렇죠. 또 훌륭하게 잘 키우셨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자녀 교육 세미나도 같이 합니다. 자녀들이랑요? 자녀들은 이제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네네네. 못 오고 우리 둘이서 이제 자녀교육 세미나를 네네. 여러 군데 다니면서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묵상을 제가 그 1985년부터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해요. 네. 말씀 묵상을 해서 제가 그 옛날 1990년대부터 이 복음방송에서 그 묵상의 시간 그래가지고 네. 저와 김은혜 권사 또 그 뭐지 김수희 권사 이 같이 해서 10년 동안 말씀 묵상을 방송을 했어요. 오래 하셨네요. 매일매일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제 제가 그 변화되면서 네.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거기에서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딱 주님께서 말씀 묵상하는 중에 주셨어요. 네. 이게 그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각각 재능을 타고난 거예요. 그런데 네. 그 길을 아이들이 미숙하니까 몰라요. 어릴 때는마다 뭐 군인 된다, 나는 뭐 대통령 된다, 나는 의사인데 변호사인데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걔들 따라다니면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는 그 길을 걸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세히 관찰해야 됩니다. 관찰하고 아, 이 아이가 어떤 특성이 있구나. 근데 특성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처음에는 굿 특성, 좋은 특성. 네. 그거 하면 자기 혼자 행복히 살 수 있어요. 네. 두 번째는 better, 특성 중에 더 좋은 특성이 있습니다. 네. 재능이. 그것을 하면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네. 세 번째가 바로 베스트 특성입니다. 베스트 재능이에요. 재능 중에서 가장 좋은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네. 그것을 하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열방에까지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네. 각자에게. 네. 똑같지 않습니다. 저는 새아이를 매일매일 5년 동안은 하루도 빼지 않고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를 관찰했어요. 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관찰했더니 다 특성이 있더라고요. 자녀들마다. 마다. 네.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 격려를 해줬죠. 이게 아빠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게. 네. 하나님의 소원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마땅히 아이 가르치라. 그런데 가르치라는 말이 좀 약해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train up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강훈련시켜라.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냐고 행복한 인생, 멋진 인생을 살리라.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애들 잘 관찰해서 그 아이의 특성 중에서 베스트가 뭔가 그걸 해가지고 그것을 계속 권장을 했죠. 그리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이니까 금방 선택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들 장성해서 하는데 각계각층에서 자기들의 재능을 발휘하면서 네.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네. 늘 아빠한테 감사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이 격려해 주셨으니까. 네. 그것이 이제 많은 경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크게 잘못한 것 같아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소원을 자신들이 이루기를 원해요. 그래 너 의사 되라. 너 변호사 내가 되라. 내가 못 이룬 거. 혹은. 너는 그거 해야 돼. 네. 그래가지고 애들이 아빠 엄마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평생토록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빠는 그 아이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청지기는 그 주인의 의도를 따라서 이렇게 일을 해야지 경영을 해야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데 네. 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대로 애를 키우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얘기하잖아요. 다섯 달란트는 너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두 달란트. 근데 한 달란트는 주인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 뜻대로 땅속에 묻어놓고 당신의 것 한 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주지 않아. 그게 그 주인이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판을 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진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네. 디딤돌이 돼야 됩니다. 디딤돌. 스태핑스톤. 네. 그런데 많은 한국 부모님들은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입니다. 애들 뛰어가는데 다리 걸어가지고 자빠지고 만들고 코피나게 만들고 하는 것이 걸림돌이죠. 그러니까 많은 저는 이 자녀 교육 세미나를 하면서 제 아이들이 예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감동을 하고 자기 삶을 바꾸는 것을 봤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그렇죠. 디딤돌 역할을 해주자 그렇죠. 이런 메시지 주셨습니다. 많이 이제 강의를 다녀보시다 보면 네. 뭐 부부 세미나 강의도 하시고 또 청년들 대상으로 강의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또 예전과 비교해 보면 청년들이 좀 결혼을 늦게 하는 경향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나는 독신주의자야 결혼 안 할 거야. 이런 분도 있고 또 동거도 요즘에는 또 그렇죠. 많이 하는
분위기가 그렇게 이제 돼가고 있는데 세대가 네. 어떤 말씀 주시고 싶으세요? 크게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아름다운 모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셨으면 나도 빨리 결혼할 거야. 엄마 아빠처럼 살 거야. 근데 부모님들이 애들 보는 데서 싸우고 때리고 이혼하고 막 이러니까 아이고 나는 엄마 아빠 보니까 결혼하면 힘들겠어. 나 결혼 안 할 거야. 그렇죠? 또 아기도 안 날 거야. 막 그냥 이래가지고 모든 것이 뿌린 씨앗을 그냥 거두는 것이 현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행복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네. 그냥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냥 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났을 때 이 고생이다 하면서 막 넌 조심해라 막 이러니까 이 아이는 다시는 결혼 안 하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자기 아빠 같은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녀를 잘 하려면 부부가 행복해야 된다. 먼저. 그래서 제가 부부생활 네. 세미나를 해요. 네. 부부생활 세미나를 하고 많이 받아줍니다. 또 자녀교육 세미나도 하는데 네. 저는 자녀교육 세미나보다도 부모교육 세미나를 하자 이에요. 자녀들이 자녀들을 잘 가르치려면 부모가 똑똑해야 되는데 부모가 무식한 거예요. 어떻게 가르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뭐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이래라 저래라 혼내있다가 이거 해라 했다가 저거 해라 했다가 가치관도 왔다 갔다 하고 일관된 태도를 못 보이고 그렇죠? 네. 뭐 하면 그냥 혼내더니 그다음엔 또 잘했다 그러고 혼동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것들 보고 성비기도 했는데요. 네네. 진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모델이 되셔야 돼요. 좋은 모델이. 네. 그래서 우리 아빠는 나의 롤모델, 우리 엄마는 나의 롤모델이야. 네. 나는 엄마 같은 아내, 아빠 같은 남편을 만나고 싶어. 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부모 교육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좀 자녀들에게 그렇죠. 좋은 롤모델이 돼야 된다.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청년 이렇게 강의하실 때 이제 끝나고 Q&A 질문도 많이 하죠. 따로 와서 장로님 저 이런 게 평상시 궁금했어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어떤 질문 받으세요? 그 이제 카테고리별로 다른데요. 네. 꼭 순결시켜야 되나요? 아, 네. 그렇게 얘기도 묻고 스킨십은 어디까지 해야 돼요? 결혼 전에. 결혼 전에. 네. 그리고 이제 서로 좋아하면 동거 생활도 괜찮지 않나요? 이런 얘기도 물어보고. 네. 근데 저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니 모든 것이 성경대로다. 네. 세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어떤 세대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딱 그 가이드라인을 주죠. 네. 그 책도 그렇게 썼어요. 네. 그러니까 그 책을 읽고 그 가이드라인을 받은 사람들은 진짜 순결한 삶을 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런 교육 못 받은 사람들은 네.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그냥 금방 잠자리 들고 그냥 또 임신도 하고 또 낙태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주에 비일비재하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성인으로서 생활을 하는데 스타트부터 자빠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기 전에. 네. 그래서 이 청년 사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년 때 예수님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최고로 중요합니다. 저한테 아까 엄청 강조하셨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런 거냐. 네. 청년 때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네. 가치관도 결정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주님께 헌신했잖아요. 그런 다음부터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의과대학 가서 부자가 돼서 살겠다라고 저는 사변 때 초등학교 1학년이라서 네. 너무나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부자가 아니라 복음이다.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네.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성격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찬송가 듣잖아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주인 사람. 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네. 착하고 충성된 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죄인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주님은 아주 기분 나쁜 거예요. 너는 도용죄, 내 이름 도용죄를 범하고 있구나. 네 목적을 위해서 내 이름을 사용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기분 나쁘세요. 그러면 하나님 축복할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 되신 다음부터는 가치관, 인생관, 뭐 역사관 모든 성격까지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성격 차이 때문에 문제가 된다. 네. 예수를 잘 믿으면 성격 차이는 축복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장로님의 연세가 무색할 만큼 청년 같으세요. 네. 열정과 네. 그런 표정이나 모든 제스처에서 아직도 청년 같으시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80세가 황금기, 요즘에는 100세 네. 시대라고 하니까요. 예, 예, 예. 지금 정말 연세가 있으시지만 이제는 또 100세 시대니까 지금 또 다른 비전과 꿈을 꾸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남가주 지역에 계신 청취자분들 혹시 또 시니어 분들 듣고 계실 수 있는데 네. 도전이 되는 메시지 네. 한번 주실까요? 요즘 100세 시대니까요. 나이가 0.7을 곱해야 돼요. 그게 요즘 나이예요. 아. 그래서 70세는 77은 49, 49세입니다. 아, 80세는 87은 56. 56세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도 이제 50대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50대는 꿈이 많아요. 그래서 이 80 이후부터는 황금기입니다. 네. 그 지금까지 가져온 모든 훈련과 지식과 모든 경험을 한 대 뭉뚱그려서 빛을 바르는 거예요. 황금같이.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데려온 자는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다니엘의 비전이 네. 우리 황금기의 비전입니다. 네. 이제는 우리는 영향력을 발휘해야 돼요. 선한 영향력. 후배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네. 롤 모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공부해야 돼요. 책도 읽어야 되고 네. 책도 써야 되고 네. 공부하고 훈련받고 배우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영원한 청년이 됩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 그러잖아요. 내 나이 85세로 돼 45년 전 이 땅을 정탐할 때나 지금이나 싸움의 출입에 내가 오히려 감당할 수 있사오니 네. 그날에 약속하셨던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저들을 점령하리다. 이 갈렙의 비전이에요. 85세의 청년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은 청년이에요. 영원한 청년이에요. 40대, 50대가 되는데도 인생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허무하다 어쩌고 저런 사람. 그 사람은 40대 할머니, 할아버지요. 그런데 저는 80대에도 청년으로 살자. 이래서 우리 노년 시니어들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네. 배우십시오. 공부하십시오. 훈련받으십시오. 네. 그리고 사용하시고 모델이 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yes.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장로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